자, 정찬성 중대 발표 요약. 어제 이제 6시에 중대 발표를 라이브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찬성 선수가요. 이틀 전부터 예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실제로 어제 방송에 제가 보니까 한 7,500명? 최대 시청자 수가 7,000명은 넘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일단 은퇴는 하지 않겠다. 언젠간 하겠죠. 뭐 언젠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타이틀전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지금 세 아이의 아빠인데 넷째는 피곤해서 어렵다. 넷째도 아니라고 했고요. 음반 발표도 아니고 뭐 티셔츠 새로 나온 거 신제품 발매 이런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건 볼카노프스키와의 타이틀전 직행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갔고, 역시나 예상했던 바대로 브라이언 오르테가와 경기가 추진되고 있고, 본인은 오케이 사인을 줬다. 수락을 했는데 브라이언 오르테가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 왜 이거 바로 동의 안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게 야 쫄았냐라는 한국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르테가와의 경기를 예정에 두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코치와 스파링 파트너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멤버를 소개했는데요. 코치는 역시나 에디차 코치가 넘어옵니다. 에릭 알바라신 파이트레디 캡틴은 그러니까 총감독같이 여겨지는 그런 코치는 파울로 코스타와 훈련 때문에 못 넘어온다고 했었고요. 스파링 파트너로는 UFC 파이터 출신 바비 모펫하고 조니 케이스 이렇게 온다고 했었고요. 말론 베라가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론 베라는 우리나라 시간 8월 16일에 UFC 252에서 션 오말리랑 붙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아마 후발대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2주간 격리가 돼야 돼요. 2주 격리됐다가 훈련을 본격적으로 8월 한 중순이나 하순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달반 정도는 합숙 훈련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르테가를 이번에 이기면 타이틀 도전권을 100% 받게 된다라는 것을 션 셸비 매치메이커에게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이제 오르테가를 이기면 100% 타이틀 도전권을 받지만, 순서상 야이르하고 자빗이 먼저 싸우게 됩니다. 8월 30일 날. 자빗이 경기를 이기면 먼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은 열어뒀더라고요. 기다리면 반드시 다음 차례는 자기한테 온다고 했으니까 오르테가를 꺾으면 승리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제 나왔던 그 중대 발표의 요약입니다. 간단히 제가 예상하는 앞으로의 패더급 타이틀 구도를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볼카노프스키가 챔피언이 아니겠습니까? 볼카. 그리고 자빗하고 야이르가 8월 30일입니다. 이게 메인 이벤트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5라운드 경기가 치러질 것 같고, 자빗이 5라운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체력전으로 가면 야이르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기본 어떤 화력이나 뭐 여태까지 펼쳐왔던 경기력으로 보면 자빗의 좀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찬성 오르테가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월입니다. 10월. 제 예상은 이거예요. 야이르가 이기면요, 바로 볼카노프스키한테 안갈 겁니다. 제가 매치메이커라면 야이르는 한번 정도 더 거쳐야 되는, 어떤 성적도 그렇고 지금 랭킹도 5위고 바로 주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고, 자빗이 이기면 바로 줄 겁니다. 자빗은 러시아 파이터기도 하고 러시아 시장을 또 끌어올려야 되고 무슬림 시장도 끌어올려야 되는 UFC 어떤 전략적인 선택으로, 자빗이 이기면 볼카를 먼저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찬성이 이기면 자빗하고 볼카 경기 승자하고 이렇게 붙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볼카노프스키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 둘은 제껴놨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제일 타이틀전에 가까운 선수는 자빗하고 정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둘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 다음 타이틀 도전자가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챔피언으로서 말을 했습니다.